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 펑션 보드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요. 요 멀티 펑션 보드의 세그먼트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요 세그먼트 구동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칩까지 다 포함인데요. 이거는 이제 차차 요거 설명하면서 회로도랑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이 가고 2016년이 왔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딱히 2015년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16년이 와서 뭔가 새로운 느낌인데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방송을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그먼트를 구동을 해볼 거거든요. 이 세그먼트를 어떻게 구동하냐, 그거는 이제 우선 세그먼트가 뭔지 알아야겠죠. 언제나처럼 구글을 킨 다음에 검색을 해보죠.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일단 세그먼트가 뭐냐면 기존에 이전 시간에 이제 저희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LED 온오프 시켜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걸 했었잖아요. 그 LED를 7개, 세븐 세그먼트라고도 하거든요. 그 LED 7개를 이용해서 숫자처럼 표시하는 거죠.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점까지 하면 8개죠. 도트까지 하면 8개인데 지금 밑에 회로 보시면 ABCD EFG 해서 7개로 나타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자주 보던 어떤 숫자를 0부터 9까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든 거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요 세그먼트가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요 그림에 지금 크게 볼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크게 볼수 있네요. 여기 지금 크게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모양대로 지금 ABCD EFG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을 표시하려면 BC를 LED ON을 시켜주면 1을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세그먼트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아래에 보시면 커먼 애노드 타입이 있고 커먼 캐소드 타입이 있는데 요 커먼 애노드 타입은 일종의 이제 말 그대로 공통 그 VCC를 다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차이냐면 이 세그먼트의 그 LED를 밝게 빛나게 하려면 커먼 애노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 반대편 ABCD EFG에 이제 포트 아두이노의 포트가 연결되는데 그 포트의 출력이 0이 출력됐을 때 커먼 애노드 타입은 LED에 불이 들어오고 커먼 캐소드 타입은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죠. 이전 시간에 이제 다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일단 어떤 전자의 흐름은 이제 물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쪽에 이제 5V가 걸려있고, 한쪽에 그라운드로 0V가 걸려있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원리에 의해서 이제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면 LED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LED가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 방식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쪽에 커먼 애노드 타입은 0이 출력됐을 때 LED가 들어가는 거고 커먼 캐소드 타입은 1이 입력됐을 때 LED가 불이 들어가는 그런 두 가지 이제 타입의 세븐 세그먼트가 있는데 요 세븐 세그먼트 좀더 이제 간단하게 지금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애노드 캐소드 타입이 있는데 요게 이제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렇죠. 요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0은 ABCD EF에 불이 들어오게는 0, 1은 BC, 2는 ABDEG 요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까지 표시할 수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몇개더 있는데 ABCDEF라고 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컴퓨터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2진수랑 16진수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10진수죠.
근데 이제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고, 그 다음에 10으로 넘어가서 이제 1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10진수.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12A가 되는 거고, 11이 B, 이런 식으로 15가 이제 F. 그 다음에 1, 0이 되는데, 실제로 이걸 10진수로 바꾸면 1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16진수법이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16진수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세븐 세그먼트에서도 F까지 표시하는 방법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세븐 세그먼트만 본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어려운 내용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우선은 저희가 사용할 거니까, 멀티펑션 보드의 회로도를 언제나처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멀티펑션 보드 회로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멀티펑션 보드 기존에 했던 것들 다 했는데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죠. 지금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설명드린 건 세그먼트가 하나일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이 멀티펑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숫자를 표시하려면 한쪽에는 이제 커먼으로 묶여 있으니까 나머지 그 8개, 잠깐 그걸 다시 봐볼까요? 이미지를 통해서 잠깐 다시 봐보면 보시면은 아이고 그렇게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볼수 있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A, B, C, D, E, F, G 그리고 점까지 표시하려면 도트 해서 8개 포트로 저 세그먼트의 숫자를 표시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그먼트가 4개다. 4개면은 8432. 최소한 32개의 포트가 더 있어야지만 각각의 숫자를 내 마음대로 표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굉장한 포트가 낭비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멀티펑션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세그먼트가 이제 연속으로 4개에 달린 거는 지금 회로 보시면은, LED 쪽에, 세그먼트 쪽에 포트 0부터 7까지, 그래서 8개죠. 방금 얘기한 A, B, C, D, E, F, 그 다음에 도트까지, A, B, C, D, E, F, G, H, 그 다음 도트까지, A, B, C, D, E, F, G, 그 다음 H 해서 도트까지 표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왜 32개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까? 아까 방금 전에 여기서 봤을 때처럼 또 꺼버렸네. 방금 전에 세그먼트에 봤을 때 커먼 공통으로 VCC에 연결돼 있고 그라운드에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요 4개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핀으로 뽑아놨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1, 2, 3, 4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사실 저 일반 포트에 1을 표시하는 걸 해놓으면 저 세그먼트 4개가 동시에 1이 똑같이 표시돼요. 그때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왼쪽에 있는 1, 2, 3, 4가 각각의 저 세그먼트를 온시킬 수 있는 포트거든요. 저 1, 2, 3, 4가 다 켜져 있다면 그리고 세그먼트 1을 표시하면 저 세그먼트에는 1만 4개가 표시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첫 번째 세그먼트에만 1번에만 전원을 넣고 나머지 3개의 전원을 끄고, 그 다음 세그먼트 1을 표시하면, 첫 번째만 1이 표시되고 나머지는 꺼져 있겠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 2를 표시하고, 두 번째 세그먼트만 전원을 온시키고, 나머지 다 꺼버리면, 두 번째만 2가 표시되고, 세 번째만 전원을 넣고, 세그먼트에 3을 표시하면, 세 번째만 3이 표시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각의 세그먼트를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각각의 세그먼트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네 가지를 이제 동시에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하나는 켜지고 나머지는 꺼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단점을 이용한 거거든요. 사실 인간의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릴 때 이런 장난 많이 쳐봤을 거예요. 지금 이게 몇 개로 보이시죠? 여러 개로 보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잔산 효과예요. 사람의 눈은 사실 거의 뭐한 40Hz, 50Hz 정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50Hz가 무슨 뜻이냐면 1초에 50번 빠르게 깜빡이는 거예요. 빠르게 깜빡이는데 요 정도 속도만 넘어가기만 해도 사람 눈이 약간 바보 같아서 이게 이제 이전 영상을 좀 잔상을 남겨서 생각하거든요. 이 뇌가 그 방금 전에 이미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인간의 단점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광등 같은 것도 60Hz로 1초에 60번이 빠르게 깜빡이는데 저희는 이제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본다던가 영화는 24프레임이거든요. 영화는 24프레임으로 빠르게 장면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옛날에 저희 막 책으로 막 만화 여러 개 그려가지고 따라락 하면은 막 여러 장 지나가면서 마치 달리는 것처럼 막 지나가고 막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간의 단점인데 눈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영화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어떤 동영상 같은 연속된 어떤 사진들을 이용해서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것들을 저희는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실제로는 저희 모니터, 스마트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인데 그 점을 이용해서 점을 여러 개 찍으면 뭐가 되죠? 선이 되고 이 선을 여러 개 만들면 면이 되잖아요. 이 면을 또 빠르게 여러 장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장을 만들면 이게 이제 동영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는 건데 이 세그먼트도 똑같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데서 이제 첫 번째만 키고 1을 표시하고 두 번째만 키고 2를 표시하고 세 번째만 키고 3을 표시하고 네 번째만 키고 4를 표시하고 이게 천천히 되면 나머지 꺼져 있고 1, 2, 3, 4가 하나씩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걸 빠르게 지나가면 네 개가 동시에 켜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네 개의 숫자가 1, 2, 3, 4로 각각 표시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많이 쓰는 용어로 다이나믹 구동이라고 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각각을 포트로 제어하게 되면 정적 스태틱 구동이라 그래서 이제 전류도 많이 먹고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포트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다이나믹 구동을 하게 되면 인간의 눈의 단점을 이용한 거죠. 대신에 이제 포트도 적게 쓰고 전류도 적게 먹어요. 왜냐하면 얘 줬다 얘 줬다 얘 줬다 이제 기존의 스태틱 구동은 4개를 동시에 전원을 주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반으로 나눠서 4분의 1등분으로 전원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마치 이제 동일한 동작이지만 이제 전류도 적게 먹고 포트도 적게 먹는 게 다이나믹 구동의 장점이 되겠죠. 뭐 이런 이제 인간의 어떤 단점을 이용한 기능인데 요 다이나믹 구동이 사실 이제 요 세그먼트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다이나믹 구동으로 각각의 포트를 제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많다 이거죠. 왜냐면 각각의 세그먼트에 필요한 포트 4개 그리고 각각의 숫자를 표시할 8개의 포트 해서 총 12개의 포트가 이제 원래 있기만 하면 요 4개의 이제 세그먼트를 동작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멀티 펑션 보드에 요 칩이 지금 두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칩이 저기 보시면 74HC595라는 칩이에요. 사실 로직을 이용한 74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각각의 이제 AND 게이트, OR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74HC595라는 건 일종의 시리얼 데이터를 패러럴로 그러니까 이 직렬로 데이터 0101을 넣어주면 이게 이제 한꺼번에 패러럴로 출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유용한 칩인데,
그 외에도 이제 내부적으로 레치 기능이라던가, 레치가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데이터를 잡고 있는다, 뭐 이런 뜻인데, 레치 기능이나 쓰리 스테이트 버퍼라 그래서, 이전 시간에 이제 제가, 디지털 입출력엔 0이 있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언논, 그 다음에 하이 임피던스가 있다잖아요. 요 하이 임피던스, 0, 1, 하이 임피던스. 하이 임피던스를 일부러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쓰리 스테이트 버퍼인데, 요거까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드릴 거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요런 이제 핵심 기능은, 요 74HC59의 핵심 기능은 시리얼 데이터를 병렬로 출력해준다가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장점이냐? 저기 보시면은, 밑에 쪽 보시면은, SDI라고 했잖아요. 요게 데이터 입력 부분이에요. 요게 아두이노의 8번 핀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FT 클럭이라고 써있는데, 요게 아두이노의 7번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요게, 시리얼 데이터를 넣어주면 어떤 데이터를 받아줄지 이제 클럭을 같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클럭을 넣어주는 거, 두 핀. 그 다음에 저 레치 클럭이라고 있는데 데이터 잡아주는 클럭인데 저거 이제 아두이노 4번 핀에 연결돼 있어. 세 핀. 그 단지 요세 핀만으로 저기 있는 지금 8개, 4개 해서 총 12개의 핀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이 74HC 각각 8개, 8개 해서 원래 16개까지, 요 3개의 핀으로 16개까지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필요한 게 지금 8개, 4개 해서 12개니까, 그렇게 제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3개의 시리얼, 그러니까 직렬 핀 3개를 이용해서 저기에, 12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뭐,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74HC59, 그걸 놓은 겁니다. 넣어 놓은 겁니다. 사실 아두이노로 이제 74HC59를 제어를 하려면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거든요. 이 74HC59라는 거를,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 시트 보는 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차, 지금 어차피 기본 강좌니까 차차 새로운 것들 하면서 데이터 시트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뭐 핵심적인 거는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요 74HC가 내부적으로 요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종하느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걸 보고 이제 시리얼 데이터를 넣어주고, 클럭 넣어주고 해서 이제 패러럴 데이터로 만드는 건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두이노는 인터넷에 다 있다. 구글 쉽게 물어보면 다 소스코드 나온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걸 왜 여기다 썼고, 이 회로가 왜 필요하고, 이 세그먼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런 것들만 핵심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것만 핵심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데이터 시트라던가 이런 세세한 컨트롤은 제가 이제 차차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아두이노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큰 틀만 이해하면 되지,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어떤 걸 수정하거나 할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잘 해놨으니까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회로도에도 보셨듯이, 아두이노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의 8번 핀, 7번 핀, 4번 핀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멀티 펑션 보드를, 인터넷 구글 쉽게 물어보면 자료가 다 있어요. 저 몰랐는데, 이거를 다 정리를, 이 멀티 펑션의 기능, 지금까지 제가 했던 기능들 있죠? 그걸 한꺼번에, 다 소스 코드를 올려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은 세그먼트 하면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럼 바로 실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두이노를 키고, 그 다음에 제가 구글에 이제 멀티 펑션 보드가 이걸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북마크를 해놨거든요. 아, 이거 텐서플로우예요. 뭐 이거는 구글에서 나온 지금 기계학습 오픈소스인데 굉장히 유용한 거죠. 뭐.
소리이긴 하지만 북마크를 해놨는데 뜨는데 좀 걸리네.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다 이거 지금 멀티펑션 보드를 소스 코드로 지금 코드 이제풀까지 다 써놨어요. 지금 블링크 LED 제가 첫 수업 때도 했었죠. 그다음에 LED 블링크 뭐 이것저 스위치 이그잼플 LED 온오프하는 거. 그다음에 포텐셜 메터. 제가 가변장 움직이면서 막 실을 통신으로 전압 출력 바뀌는 거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포텐셜 메터로 LED 제어하는 거. 뭐 세그먼트 여기서부터 세그먼트네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요 마지막 거를 한번 드래그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드 포텐셜 앤 디스플레이 밸류. 이 포텐셜 메터, 그러니까 가변저항을 읽어서 그거를 이제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하는 건가 본데, 일단은 소스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아, 이 소스 코드 설명을 위해서 그 위에 거부터 먼저 잠깐 해보죠.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이거 먼저 해보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자, 소스 코드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레치. 데이터를 잡는 거죠. 그거는 4번 핀, 아두이노 4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럭, 데이터. 클럭 들어가는 부분은 아두이노 7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는 부분은 아두이노 8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파인을 해주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세그먼트의 숫자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앞에서부터 저 C5, F9, A4, B0, 99, 92, 82, F8, 80, 9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게 뭐의 핵심이냐면, 저 C0가 이진수로 바꾸면, 아까 그 세그먼트에 1이 표시되는 거를 지금 미리 이 16진수 값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포트 8개가 필요했잖아요. 그 8개를 지금 16진수로 표현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제 배열로, 세그먼트 맵이라는 배열로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각각의 세그먼트를 다 동시에 키면은 같은 숫자가 표시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그 세그먼트의 자리를 요것도 미리, 16진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74HC59에 데이터를 이제 직렬로, 일렬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넣어줘야 되잖아요. 요거를 8개, 8개 해서 2개를 쭉 16개를 한꺼번에 쭉 밀어넣고 한꺼번에 패러럴 출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16진수 2개를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첫 번째 자리는 저 세그먼트 셀렉트의 첫 번째 배열 거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1을 표시하려면 저 세그먼트 맵의 배열에 첫 번째 걸 넣어서 첫 번째 세그먼트에 1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처럼 셋업에는 초기 세팅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두이노에 8번 핀, 7번 핀, 4번 핀을 쓰니까 각자 그것들을 이제 아웃풋 출력으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문에서는 루프 항상 돌아야 되는 거죠. 그거에 이제 라이트 넘버 투 세그먼트라고 있는데 세그먼트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표시하는 거죠. 이제 앞자리는 원하는 자리, 뒷자리는 원하는 숫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핵심은 바로 요 라이트 넘버 투 세그먼트라는 함수죠. 라이트 세그먼트 요 함수의 첫 번째는 세그먼트의 위치, 두 번째는 밸류, 내가 원하는 숫자값 0부터 9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디지털 라이트 레치 레치 핀을 이제 로우로 떨궈주고 그 다음에 쉬프트 아웃 데이터를 클럭을 통해서 세그먼트 맵에 있는 밸류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그먼트 맵에 있는 숫자를 어떤 0을 넣으면 세그먼트 맵에 0번에 있는 세그먼트 맵에 0번에 있는 요게 지금 요기 데이터를 대신하겠죠. 그게 지금 요 시프트 아웃을 통해서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력으로 나가게 돼 있고, 아, 여기 시프트 아웃이 아두이노의 어떤 함수로 만들어졌나 보네요. 아, 아두이노. 정말 보면 볼수록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럭이랑 데이터 라인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주면 MSB 퍼스트라 그래서 앞자리 MSB랑 LSB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순서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데이터를 이쪽부터 먼저 이렇게 날릴 거냐? 이쪽부터 먼저 날릴 거냐를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수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뒷자리에 이제 세그먼트 맵에 이제 밸류에 여기 이제 밸류에 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세그먼트 맵 밸류에 0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 0은 세그먼트 맵의 0번째 밸류인 0xC0가 실제로는 여기에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세그먼트 셀렉터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세그먼트를 선택하면 여기 1이 들어갈 테고 1이 첫 번째는 아니고 0번째 세그먼트를 넣으면 여기 0이 들어갈 테고 그 0은 0xF1이라는 데이터가 요 데이터를 대신하겠죠. 요 이제 세그먼트 시리얼로 데이터를 쭉 날려준 다음에 16개죠. 왜냐면 여기 앞자리 8개, 그다음 여기 뒷자리 8개 해서 합쳐서 16개를 시리얼로 쭉 날려준 후에 Let's DIO를 하이 신호로 만들어주면서 여기 패러럴로 데이터가 쭉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야죠. 짜잔, 짠, 짜잔. 바로 연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다운로드 넣은 건데, 한번 이걸 그대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단어도 나온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포트를 제대로 잡고 아두이노 우노 그다음에 업로드 저장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취소하고 자 보이시나요? 지금 0123이라고 표시됐죠? 그러면 이게 0123이 아니라 5, 6, 7, 8을 표시해 볼게요. 다운로드. 짜잔. 지금 이게 오토포커스가 안 되는데 뭐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5, 6, 7, 8. 5678 맞네요. 5678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세그먼트는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는 간단하게 쓸수 있게 함수로 되어 있거든요. 뭐 응용하시는 거는 내 맘대로 이제 세그먼트는 응용 가능하죠. 라이트 넘버 세그먼트의 뒷부분만 어떤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숫자 데이터를 표시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아 이게 또 자릿수 맞추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또이 외국인 분이 다 해놨어요. 이것도 한번 복사해서 봐봅시다. 일단 윗부분은 다 똑같고 요게 이제 포텐셜 매터인데 저희 이전 시간에 이제 ABC 데이터 했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요거죠 요거. 요 이제 가변저항인데 요 가변저항 이용해서 이제 돌려가지고 어떤 전압값 출력되는 거를 시리얼로 이제 바꿔서 그러니까 0부터 5V까지를 0부터 1023 사이의 데이터로 바꿔서 출력해 주는 거를 시리얼 데이터로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요걸 세그먼트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일단 여기 세그먼트 맵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고 세그먼트 셀렉트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요 셋업 부분에는 시리얼 통신 지금 요 시리얼 빅인이 하나 추가됐네요. 그 다음에 루프 문을 보시면 포트 밸류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ADC 값을 테스트할 거니까 그게 추가되어 있고 포트 밸류 이제 ADC 값 아날로그 리드 이전 시간에는 했었죠. 그거를 이제 첫 번째 ADC 값에서 그러니까 저희 가변저항이죠. 가변저항에 연결된 ADC 값을 포트 밸류로 인식시킬 거고 시리얼 출력으로 포텐셜 매터랑 포텐셜 값을 출력하고 핵심입니다. 각각의 이 포텐셜 매트는 0부터 1023까지의 숫자가 들어오잖아요. 자릿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자릿수를 어떻게 세그먼트로 바꿔서 출력해 줄 것이냐인데, 그거의 핵심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2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10을 10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 남죠? 10이 남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10이면 그거를 1000으로 나누면 일단 몫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이면 이 몫이 2가 되니까 1000자릿수의 숫자만 따로 뽑아내는 게 나눗셈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숫자들은 어떻게 표시돼요? 나머지들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을 나눈 부분은 이제 1000, 그1000 자릿수가 표시되는 거고, 그거를 100으로 나눈 거는 100의 자릿수가 표시되는 거고, 거기에 또 남은 나머지를 10으로 나누면 또 10의 자릿수가 표시되는 거고, 요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 걸 이용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나머지는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Right number to segment인데 뭐 크게 다른 점은 없고, 핵심은 당연히 요게 되겠죠. 그 어떤 나머지 남은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숫자를 표시하는 건데,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바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아냈는데 바로 다운로드를 해보죠. 어머머, 이게 뭔 에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뺐다 꽂아서는. 이거 복사를 해놨더니 이거 콤마가 이상한 콤마가 되어있는데, 어차피 저희 12의 통신은 확인 안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러면 해봅시다. 업로드 완료됐어. 지금 보시죠? 숫자는 표시되는데 애매하게 표시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믹 구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나믹 구동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고, 이게 지금 사람 눈의 잔상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 숫자만 굉장히 밝게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꽂아서 일단 돌려보면 숫자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ADC 할 때랑 똑같은 건데, 그거랑 이제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세그먼트로 표시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그먼트의 지금 숫자가 지금 애매하게 지금 흐릿하게 표시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진하게 하느냐? 해결책은 각각의 위치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한 5, 10으로 줘보죠. 좀더 유지를, 이제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 건데, 좀더 유지를 되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다운로드. 요거는 또왜 이렇게 눈에 이제 깜빡임이 보이네요. 그러면 5로 바꿔보죠. 다운로드 해보죠. 됐네요.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이제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돌려보면 데이터 변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별거 없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이번 시간을 마무리로 요 이제 세그먼트라기보다는 요 이제 멀티펑션 보드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을 좀더 해볼게요. 원래는 지금 요걸 이용해서 좀 강좌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더 재밌는 게 만약 있다면 좀더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블로그 오셔가지고
블로그 오셔서 이제 리플 같은 거 달아주시면 좀더 이제 자세한 설명도 돼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리플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 이제 멀티 펑셔보드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